마지막 날이야. 아이 마지막. 왕벽 막 건너 그랬어. 회장 의자를. 인생 보는 거야. 내가 이제 뭐 사람 없을 것 같다. 이 장소에서 해봤자 버스카면 뭐 사람이 없는데. 아 이거 본 사람들도 진짜 좋았겠다. 그 독일 커플도 있어가지고 나 독일어도 왔거든. 또 에피소드가 많았어. 세계에서 잊지 못할 추억일 것 같아. 좋아하고 있었어? 역시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제 마지막 날이야. 걷는 게 어정쩡 아니야? 아니 여기 되게 좁았어. 길이 좁아가지고 그런 거야. 실적사 할 수도 있어. 똥 말았냐? 이렇게 말해야 돼 진짜. 아니 여기 막 암벽 막 건너 그랬어. 손으로 타고. 바이 캐니언이구나. 아 근데 진짜 컸어. 바이 캐니언인데. 봐봐 여기 보여 이제 나와. 이게 끝이 아니야. 더 있어. 무섭겠다. 미쳤었어. 회장 왜 저래? 뭐 연주? 어 설정샷. 맞아. 쩐다. 저거 완전 그거야. 아 저게 인터뷰 했었대. 마지막 날이라서. 그 인터뷰하고 영상이랑 같이 나오는 거. 아 근데 너무 진짜 좋겠다. 이게 이렇게 이거 들어봐. 만약에 묻게 된다면 좋은 심해서 잘. 피디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. 아 이것도 영상 너무 예뻐. 이장 제가 뭐 원래 인트로로 쓸라 했어. 다 배낭객이 이제 온 거야. 아 여기가 진짜 역대급 인생 공연한 것 같아 여기서.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이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을까 싶어. 근데 신기한 게 이쁘니까 공연이 또 엄청 잘해. 연주를 진짜 잘했어. 어 그래 좋더라 공연이. 너 진짜 찾아본 거야? 한국에서? 한국에서 찾긴 찾았어. 작가님이 찾았어. 한국에서 이 장소가 좋을 것 같다고. 내가 이제 뭐 사람 없을 것 같다. 이 장소에서 해봤자 버스카면 뭐 사람이 없는데. 근데 사람 엄청 많이 왔어. 막 나 어제 공연 보고 또 막 나 보러 와주고 신기한 거 많았어. 여기가 바야? 바고 이제 카페고 카페 바. 아, 너... 여기서 이제 앉아서 일몰 보는 데거든. 근데 내가 여기 딱 일몰 앞에서 공연을 한 거야. 이 사람 너 공연을 봤어? 아, 이 사람은 오너야 오너. 그러니까 너 공연을 보고 너를 캐스팅한 거야? 영상 보여줬어. 작가님이 섭외하러 혼자 갔거든. 근데 일몰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. 아 이거 본 사람들도 진짜 좋았겠다. 다 그렇게 좋았다고 막. 그러니까 일몰이랑 음악이랑 같이 부르는데 대박이지. 그러니까 뭐 정말 타이밍 자기 완전 행운이었다고 그랬어. 진짜 그냥 일몰만 봐도 예쁜데. 맞아. 그 이제 사람들이 집중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도 연주하는데 집중이 엄청 잘 되는 거야. 연주 퀄리티가 너무 이제 좋았어. 그래가지고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가브리엘스 오버 이거 너무 좋더라.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음향 시스템 가져간 것도 되게 괜찮았고 내가 연주하는 소리도 되게 좋았어. 스피커를 한국에서 다 들고 갔어? 엄청 짐 많았겠네. 그치 엄청 많았지. 근데 우리 거기 가서 또 에피소드가 많았어. 수레 살려고 엄청 돌아다니고 막 의자랑 수레를 산 거야 그래서. 아 진짜 고생했겠다. 근데 저거 없었으면 진짜 어떻게 들고 다녀. 그치. 아니면 하나씩 스피커 다 들어야 되는데 너무 고생하지. 코스트코 같은데 찾은 거야. 거기 샀어. 아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진짜 예술인 거 같아. 영화 너무 영화 같아서. 하면서도 너가 막 일몰이 보이고 막 그래? 그렇진 않지. 등지로? 등지로 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황홀하는 표정이 보이니까. 연주하면서 내가. 아 근데 진짜 저기 있었던 사람들은 진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추억일 것 같아. 그리고 독일 커플도 있어가지고 나 독일어도 하거든. 편집됐어. 독일어. 그러니까 사람이 꽤 많았다. 난 사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걱정했는데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데스파이스도 좋아하는데 한 번 더 나왔다. 이거랑 가브리엘스 오버에 두 번씩 나왔다. 너 넣을 수밖에 없었어. 그리고 첫 번째는 조금 그래도 너가 정신없어 보이는데 이 공연이 되게 안정적으로 보여. 퀄리티도 진짜 좋고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네 번째 공연이었거든. 나도 좀 적응을 했고 멘트도 좀 잘 나왔고. 그리고 이게 진짜 되게 내 단독 공연 같았어. 왜냐면 이 사람들은 지나가다 본 사람들이 아니고 일몰 보러 와가지고 여기 앉아 있었잖아. 이렇게 해주니까 공연을 많이 해주니까. 한국 사람이랑 좀 달라. 표현을 그냥 느끼는 대로 하지. 한국 끝나면 소리 들고 뭐 그러니까. 그러니까 마음을 느끼는 거니까. 뭐 이렇게 해주고. 좋아요 있었어? 조금. 구독자 수 늘리기 정말 힘들어. 아 그리고 이 곡이 나 풀로 들어갔거든. 네버링 루프랑 촬영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피디님 다 이 곡이 너무 좋았대. 오케스트라 MR이라서 풍성하고 하거든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또 오케스트라 곡을 좀 해주는 게 장소에 맞게 잘 곡을 선정했고 편집도 잘 됐고. 이 곡이 되게 어렵거든. 느린데? 보약이 많네. 근데 그게 참 웃긴 게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 나도 더 잘하고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 나도 못해. 맞아. 그게 내가 사람들 안 봐도 느껴지잖아. 뭔가 이렇게 감동적인 클라이막스 순간에 자막도 막 너무 감동이
이게 뭔가 이렇게 맞춰서 써주니까 영상이랑 자막을 딱 맞추잖아 음악에. 또 왔어. 공연 다 보러 왔어. 한국은 참 음악 활동하기 힘들어. 나 몰라 여기가 파이라서 관광 와서 이런 건지. 독일 커플. 아. 나 독일어 했었는데 잘렸어 이제. 선생님한테 넣어달라고 했는데. 이분도 공연 다 와주셨어. 친구 진짜 잘 놀더라. 나 연주하는 막 박수 치고. 진짜 그냥 즐길 줄 아는 사람. 때 막 땡큐라고 했어. 아 근데 진짜 한국에서는 공연 끝나고 땡큐라는 말 안 하잖아. 그게 절대 힘들지. 너 연주를 듣게 해줘서 고마워 이런다.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. 음악은 그치 선물인 거지. You play good이 아니고 그치. 땡큐 이래. 다 그랬어. 이게 음악을 대한 자세가 다른 거야. 들었을 때 접근 자체가 다른 거야. 맞아, 한국 사람하고 정서가. 일단 음악을 대하는 가치가 다른 거잖아. 그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. 잘했어, 수고했어 이러잖아 한국에. 맞아 맞아. 우리나라 좀 문화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. 우리가 그래도 독일에서 배운 건 그거잖아. 문화잖아 그치. 문화. 되게 목말랐을 거 아니야 한국에서 활동을 맞아, 하면서 까이 가서 그런 거를 너가 이제 다시 받고 왔으니까 뭔가 동기부여를 다시 잡고 왔어. 되게 침체기였었어 내가. 원초적으로 내가 왜 음악을 하는가가 중요한 그러니까. 거야. 근데 한국에서는 점점 그게 동기부여가 없었어. 안 돼. 생계의 수단이 이게 되는 거지.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게 마지막인데 이제 여기는 벚꽃이 없을 거 아니야. 근데 확실히 벚꽃 엔딩을 해도 효과가 없더라고. 벚꽃이 있어야 돼. 끝이야? 끝났어. 아 근데 나 여기서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. 스페셜 탱크 너무 멋있잖아. 집콕바. 플레이그라운드 집콕바 이거 너무 멋있어. 이거 스페셜 탱크 하우스바 이거 너무 대박이야. 진짜 멋있어. 나 이거 보고 약간 막 울컥하고 막 눈물 나는 거야 보고. 아 진짜 이거는 정말 네 재산이잖아. 우리 고생한 여기 자막 넣어주신 여기 우리 촬영감독 편집해주고 그리고 그러지 잠깐 뭐 이거 선물 줬어 나한테. 촬영 TBC 촬영팀에서 나 선물이라고 줬어. 진짜 감독님 이거 다 같이 지금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수고했다. 진짜 아 근데 나도 진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